다른 말로 요 채권을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발행과액과 액면금액이 동일해주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정가치상 액면금액이 동일해준다고. 이것 때문에 이게 파생되는 건 아시겠죠? 논리가 하나예요 여러분. 논리가 하나.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의 논리, 하나의 프리법이에요. 대한항공 같은 경우엔 은행한테, 금융사한테 돈 대출받아서 비행기 사와서 내가 원리금 납부한다고 보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재무제표를 보면 요 비행기가 자산으로 잡혀 있고요. 은행에서 돈 빌려와서 산 걸로 보기 때문에 자산도 비행기가 재무제표에 잡혀 있고 부채도 비행기가 부채 돈 빌린 거에 대해서 부채가 잡혀 있다고. 가장 최근까지 상장사 실무 업무를 계속 했기 때문에 실무 얘기도 굉장히 좀 많이 할 거예요. 재밌게 말씀드리고 싶어서. 어떤 A기업이 있는데 A기업이 우리 회사 살 사람 나 팔라고 우리 회사 이렇게 매각 공고를 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 M&A 업무를 3개 했었는데